모든 표들 물운다 우는 사인인데 어떤 사인이야? 대디의 사인이지. 물이 모였던 막혔다는 사인이고 멈췄다는 사인이지. 뭐하는 게 멈췄다는 사인이야? 여행. 이동하는 게 멈췄다는 사인이지. 밑으로 물 통해서 땅을 통해 밑으로 이동하는 게 멈췄다는 사인인 거죠. 그래서 만약 웅덩이가 persistent 지속된다면 그러면 우리가 뭐 할 수 있는 deduce 추론할 수 있는 첫 번째 것은 대디하죠. 땅이 그 밑에 웅덩이 밑에 있는 땅이 이더 에어비 에비를 추론하죠. 뭐하거나 non porous 원래 porous의 포로가 이 구멍이라는 뜻이거든요. 구멍이 없거나 그러니까 스며들지 않거나 또는 매우 젖었다는 사인인 거죠. 이것은 매우 흥미롭죠. 뭐 했을 때 우리가 여행할 때 흥미롭죠. 시골 지역을 통해서 그리고 알아차릴 때 흥미롭죠. 대대를 알아차릴 때 운동의 수가 갑자기 증가한다는 거 알아차리는 게 흥미롭죠. 뭐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역에 이건 사인인데 어떤 사인이냐면 너의 발밑에 있는 바위가 그것이 아마도 바뀌었다는 사인인 거죠. 뭐일지라도 그 진흙의 네. 모습이 무화전 뭐 할지라도 변화되지 않았을지라도 그렇죠? 네, 신스 뭐 때문에? 암석. 암석이 무엇 무하기 때문에 The responsible for가 뭐? 지역은 뭐죠? 책임을 지다지 많은 어떤 특성에 책임을 지기 때문에 어떤 특성 어떤 지역의 토양의 특성에 책임을 지기 때문에 그걸 결정하기 때문에 그리고 무하기 때문에 토양이 강하게 영향을 주는데 무엇 영향을 줘? 식물과 동물의 타입, 네가 발견할 식물과 동물의 타입이 영향을 주기 때문에 갑작스러운 변화, 네, 웅덩이 수의 변화, 근데 무엇 없이 매우 지역적인 쏟아붓는 것 없이 갑작스러운 웅덩이의 변화는 사인인데 어떤 사인이야? 암석과 토양과 그리고 식물과 동물, 그 너의 주위에 있는 식물 동물들이 또한 뭐할 거라는 사인이야? 변하게 될 거라는 쌓이는 거죠. 갑자기 미려를 썼네요. 미려 PP. 그죠? 이게 뭐니? 선지. 선진 거. 그래. 빈칸 문제? 네, 빈칸 문제. 빈칸 문제요?